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합격을 다진 이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형 자산 쪽 내용이죠, 그죠? 네.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유형 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4번이 잘못돼요. 4번. 4번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가 해당 유형 자산의 잔고 금액에 포함해서 인식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일상적인 수선 유지는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잔고 금액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죠. 어디다 포함시켜요? 그죠. 비용으로 쳐야지, 비용. 그죠? 뭐,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이런 식으로 쳐야겠죠?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1번 보니까 한 회계 기간 동안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형 자산 분류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경미한 항목은 통합한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예요. 네. 세 번째, 모든 원가는 발생 시점에 인식 기준 적용한다. 맞죠? 발생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또 하니까 1, 2, 3번 맞습니다.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일단 4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이걸 답을 쓰시면 되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4가 되겠어요. 자, 2번 보십니다. 대안이 기계장치를, 명성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에 대한 붕괴가 뭐냐 이거죠. 대금은 외상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비용은 현금 지급이고요. 일단, 기계장치 대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설치비, 시운전비, 운반비, 요게 있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계 금액이 얼마예요? 550만 원이죠? 차변에 기계 550만 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대금은 외상이니까, 외상일 때 쓰는 거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500 하시고, 나머지는 현금 구입이잖아요? 그러면 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5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 분계를 찾으면 되죠? 그럼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그죠? 네,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취득원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 분계를 한번 보시면은, 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고,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때 비용의 처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있죠. 비용의 처리. 그래서, 토지 원가의 가산,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토지 원가의 가산. 3번에 답몇 번? 2번 되겠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실게요. 다음은 명성의 기계장치의 취득에 관련된 자료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을 때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취득원가 보시겠습니다. 일단 구입가는 당연히 들어가죠. 구입가. 그다음에 운송비가 있고 관세, 취득세, 시운전비가 있어요. 저 나다라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214 더하면은 7만 됩니다. 그 다음 매입할인 있죠? 매입할인 빼야 되죠. 만 원. 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계장치의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이거는 다른 기계장치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요. 이건 취득이 아니죠? 재배치는 있던 걸 그냥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유형자산 취득가하고는 좀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반은 제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57만 한 다음에 매입할인 뺀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입가가 56만 원이 되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4번의 답이 몇 번이죠? 3번 되겠죠, 3번. 56만 원이 됩니다. 넘어가시죠? 5번 보십니다. 명성은 잔고 금액이
52,000원이 기계장치와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요. 토지를 취득을 했답니다.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68,000원일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분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기계를 주죠. 대변의 기계. 취득원가 9만원에다가 감가상 누계액이 38,000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5만원을 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기계 공정가치가 68,000원이래요. 만약에 저 기계를 팔았다면은 일단 68,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일단 현금 68,000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보다 좀 쉬운 방법이 떠올랐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은 기계하고 토지의 교환이잖아요,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겁니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한번 잘라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일단 기계를 68,000원에 팝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팔아가지고요. 이돈 가지고, 토지를 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토지를 사죠, 토지. 그리고 이제 현금을 준다는 거죠. 분기를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일단 68,000원 받고요. 여기다가 5만원을 더 보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18,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토지 취득가가 118,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취득원가가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됩니다, 3번. 약간 쪼개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방법을 약간 바꿨는데요. 일단 잔고 금액이 52,000원인 기계를 68,000원에 68,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5만 합쳐가지고 토지를 산다는 거죠. 이 내용이죠? 문제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처분 손익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요거 더하면 106,000이죠? 106,000. 그리고 기계를 9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이익이 16,000 이렇게 나오겠죠? 예,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토지 취득원가는 118,00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죠. 자, 6번 보십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니까 감가상각의 본질은 자산의 재평가 과정이라 이렇게 돼 있죠. 평가 아니라고 했죠. 취득원가의 배분이라서 배분. 예,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죠? 6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그죠?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 맞고요. 내용 연수는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맞아요. 네 번째, 감가상각은 소비된 형태를 반영. 맞죠? 1번이 틀렸다 이거죠. 이론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이네요. 자, 7번.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그죠? 일단 취득일은 X2년 1월 1일이고요. 취득원가는 120. 내용일수 5년, 잔존가치 20이에요. 그래서 120 빼기 20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5 하면 되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나누기 5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 나누기 5니까 감가상각이 20만 원 되겠죠.
만약에 누계획을 구하러 간다고 해요, 누계획. 누계획 같은 경우, 누계획이면은 X2년, X3년, 2년치니까요, 누계획은 20 곱하기 2에서 40 되겠죠. 자, 분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 20, 그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획 20.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예. 감가상각 B를 구할 때 20이고요. 만약 누계획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X2, X3이니까, 40을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죠. 자, 8번 보십니다. 명성이 3월 1일 날 거물을 15만 원에 처분했대요. 내용요수가 20년이고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답니다. X3년 6월 30일 날 12만 5천 원에 처분했대요. 자,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X1년, X2년, X3년 감가상각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1년치가 얼마예요? 1년치가 15만 원이고요. 아, 15만 나누기 20이죠. 취득원가 20만 원에 내용수 20이니까 15만 나누기 20 해가지고 1년치가 7,500 됩니다. 그죠? X1년 같은 경우는 3월 1일 날 거물을 샀으니까 7,500 곱하기 12분의 10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X2년은 그냥 7,500이죠. X3년은 7,500 곱하기 자 6개월이잖아, 그죠? 6월 30일에 팔았으니까 6개월은 감가상각해야죠. 12분의 6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7,500 곱하기 10 나누기 12. 첫해 연도는 6,250이고요. 마지막 연도는 3,750이죠. 누계획은 얼마예요? 누계획은 3개 다 더, 누계획은 3개 더다 더하면은 17,500이다 이거죠. 자, 일단 한번 요거 풀어 보고서 틀린 거 한번 찾습니다. 2번 보니까 X3년에 계산 감가상각비가 7,500 돼 있죠? X3년은 3,750이에요. 아, 그럼 이게 틀렸네. 그죠? 그러면 8번의 답은 2번 되겠네요. 아, 운이 좋게 딱 찾았죠? X1년 누계획은 6,250원. 맞잖아요. X1년 거. 그럼 3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 당시 감가상각 누계획은 17,500. 이것도 맞죠? 네. 자, 그럼 분계하면 어때요? 대변에 건물 15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17,500. 그 다음에 처분 금액, 현금으로 받았다. 12만 5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처분 손실이 얼마가 돼요? 얘가 14만 2,500이니까, 처분 손실이, 7,500 되겠죠. 처분손이 7,500원 맞네. 그죠? 따라서 8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500이 아니고 3,750이다. 6개월치만 감안해야겠죠? 자, 넘어가시죠. 자, 9번입니다.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죠? 1번 맞죠? 거래원가 포함. 2번. 직접 지출 구성 맞고요. 3번. 자가건설한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투입원가. 맞죠? 네. 네 번째, 운용리스에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 3 맞고요. 4번이 틀렸을 것 같은데. 운용리스에서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어느 하나라도 투자 부동산을 인식한다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용리스 관련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 부동산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운용리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금융리스야, 금융리스. 아, 이게 또 리스가 나와서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드린 바가 있는데, 금융리스는 요게 약간 장기할부 개념, 장기할부. 장기할부 판매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금융리스로 제공했다 그러면은 아예 파는 느낌이 들고요. 금융리스로 샀다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융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 이렇게 하면은 투자 부동산이 맞는데, 운용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사용이라는 거죠. 운용리스는 단순 사용이에요. 단순 사용.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내 소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 부동산을 내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네. 따라서 이게 운용리스가 아니고 금융리스가 됩니다. 아, 리스 내용이 여기서 나올 게 아닌데, 또 우연찮게 나와서 약간 저 당황스러운데, 일단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운용리스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가 되겠어요. 4. 금융리스입니다. 자, 10번.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걸 기대 있죠? 일단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노리는 거예요. 아닌 게 2번이죠.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이렇게 돼 있는데, 단기간에 판매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재고 자산이죠. 재고. 그러니까 2번이 아닙니다. 10번의 답은 2번 되겠어요. 나머지는 맞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임대나 시세 차익을 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보십니다. 투자 부동산 내용인데요. 공정가치 모형으로 측정하고 있대요. 평가 손익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처음에 100만원입니다. 자, 붕괴 볼게요. 차변에 투자 부동산 100만원. 돈 줬으니까 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 일단 공정가치가 70만원 내려갔죠. 그러면 1년 있다가 공정가치가 30만원 내려간 거니까 투자부동산 줄여요. 차변에 투자부동산 30, 대변에 평가손 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공정가치가 80만원 올랐어요. 그러면은 차변에 투자부동산 10, 대변에 평가이익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년 평가하면 돼요. 매년. 이게 붕괴를 해보면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2년의 평가손익이잖아요. 그죠? X2년 이거죠? 그럼 평가액 얼마야? 10만원이죠. 10만원.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X1년 걸 물어보면 평가손이 3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이걸 통해서 그 공정가치 모형에 대해서 숙지를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일단 기본 이론을 좀 보고요.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확실하게 그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안 풀어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거. 그래서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